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컬러 엑스퍼트 테드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무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편보다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 들어가는 시간은 바로 이제 탁색이라는 레이어죠. 이제 한문을 쓰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이 탁색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성회색입니다. 중성회색. 중성회색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보정하거나 밝기를 보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중성회색을 쓰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죠. 무엇이 있나요? 사물색이었습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특별히 사은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카운트를 하기도 전에도 못 맞추실 분이 많다라는 걸로 제가 좀 놀림을 드릴 건데,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도구에서 바로 탁색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실 때그 나오는 회색이 바로 제일 어둡고 밝은 영역의 정중앙에 있는 색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카메라가 보는 시점에서요. 그런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밝기를 바꾸고 또 색을 넣는지 쉬운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편집하는 사람 입장을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정을 잘하는 사람이 잘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원하는 느낌으로 잘 찍어 오시는 분이 좋은 사진으로 보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 그 다음, 자기가 주로 작업하는 컴퓨터가 일정해야 더 좋은 작업이 나온다는 점. 즉, 집에서 작업하다가,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또 노트북에서 작업하다가,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작업하다가, 이거는 적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고 그 방법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원본을 잘 찍어야겠죠. 원본 잘 찍으려면 필터도 사용하게 되고 카메라 노출로 이제 바꾸게 되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 이미지는 잘 찍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시간대와 인물의 밝기로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사진이라고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진에 먼저 제일 발생하는 문제는 할레이션입니다. 즉, 직광, 즉 여기가 제가 카메라를 찍는 사진가고요. 모델이 앞에 있으면 해가 뒤에 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선 역광이죠. 역광이게 되면 일정한 거리에서 그림자가 렌즈 앞을 가려주지 않으면 직광으로 넘어온 빛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낮아지게 되죠. 이런 효과를 바로 할레이션 에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 도구를 쓸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커브부터 올려서 커브를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색상들은 마음에 들지만 인물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깨집니다. 자, 이렇게 밝게 만들어줘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역시 오늘 저녁밥이 맛있기는 글렀다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브를 바로 올리시는 것보다 새로운 레이어를 이용할 거예요. Ctrl, Shift, N을 누르시면 새 레이어, 즉, New 레이어가 나오죠. 여기 이름을 바로 덜톤이라기보다는, 탁색도 덜톤이라고 쓰는데요. 저는 그냥 New 레이어라고 쓰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쓸것 같았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모드를 오버레이로 놔두시고 Fill with Overlay Natural Color 50% Gray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이 별도의 색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바로 탁색인, 바로 회색입니다. 회색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경색과 배경색이 엉뚱한 색으로 되어 있게 되면 우선 키보드 D를 누르시면 전경색은 블랙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White이 됩니다. 이때 검은색으로 이 탁색 레이어에 브러싱을 지금 90%니까요. 좀 강하게 될 거예요. 뒤에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뭔가 시꺼매지죠? 까매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투명도를 10%로 낮춰놓겠습니다. 낮춰놓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대각로 닫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점점 커지죠. 커지는 걸로 지나치게 밝은 부분을 어둡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레이어를 보면 위 상단이 어두워졌죠. 즉,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거고요. 어둡게 만들 때이 회색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빈 레이어를 올리시고 이 레이어에다가 색깔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블렌드 옵션을 오버레이 놓고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인데 회색을 놔두는 이유는 바로 이 레이어만 본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50% 그레이는 하단부에 있는 이미지에는 어떠한 효과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확실하고 빠르게 내가 작업한 추가되는 보정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되죠. 그러면 그냥 이 레이어에다가 여러분이 밝기만 이제 제가 어둡게 부분적으로 브러싱을 칠하게 되면요. 이 레이어만 단독으로 봤을 땐 뒤에 있는 체크 무늬 마치 비보이들이 춤을 추는 이 타일 같습니다. 이 타일이 되게 어지럽게 보이고 얼만큼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지를 하단부를 살려놔야지만 보인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모드는 숙련자의 경우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이러한 방식을 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워서 못 쓰는 부분이니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50% 탁색, 즉 이제 그레이죠. 그레이를 이용한 오버레이 블렌딩을 사용해서 보정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시고요. 새 레이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뭐라고 쓸까요? 밝기 조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를 오버레이로 해놓고요. OK를 누르면 바로 이빈 레이어가 생기는데 무엇을 클릭 안 했죠? 바로 이 하단부에 있는 오버레이 밑에 있는 Fill with Overlay Neutral Color를 클릭 안 하시면 이 회색이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신 상태에서 검은색을 이용해서 브러싱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20%로 올릴게요. 지나치게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카락 결을 살리는 작업을 하시려면 픽셀 크기를 1픽셀에서 3, 3픽셀이죠. 거기까지 놓고 투명도를 10%. 키보드 숫자 키만 눌러도 바로바로 바뀝니다. 50 하려면 5만 누르시면 되고요. 88% 하려면 8, 8. 만약에 나는 4 땡이 좋다. 그럼 4, 4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무리 뭐라 해도 380땡이다라고 하면 38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를 하시려면 0만 누르시면 바로 100이 되고요. 만약에 소수점 미만이 아니라 10 미만으로 하시려면 0을 먼저 누르고 바로 연달아서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5% 하시겠다. 0, 5를 누르셔야지 5%가 된다라는 점. 하지만 대부분 저는 10%와 플로우 50%를 놔두고요. 1픽셀에서 3픽셀까지의 픽셀 크기로 무엇을 할까요? 머리카락 결을 검정색으로 여러분이 드로잉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인내를 가지고 드로잉 안 하시면 귀찮아서 오퍼시티를 80% 올리시고 그리는데요. 그리게 되면 삐뚤빼뚤한 선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투명도를 10% 해놓고 열심히 라인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생각하는 도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가 아니라 타블렛인데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도구죠, 타블렛은. 마우스를 제가 잘 보정할 때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린다라는 것은 이걸 얼굴에 놓고 문지른다라는 거예요. 즉,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타블렛은 왜 좋을까요? 타블렛은 요 앞에도 있지만, 예. 죄송합니다. 페이크였습니다. 일반 펜인데요. 타블렛은 역시 이런 펜같이 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드로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라인에 제가 그 감촉을 더 살려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을 땐더 정교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탁색을 이용한 레이어가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만 할수 있느냐? 전혀 그건 아니고요. 키보드 X를 누르시면 흰색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안 바뀌는 이유는 좌측 상단에 윈도우는 많이 겪게 됩니다. 이상한 아이콘이 떠 있어요. 이때는 키보드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한글, 영어 전환을 누르시고 반드시 영어로 누르고 X를 눌러야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으로 놓고 조금 밝아져야 되는 부분은 역시 브러쉬 사이즈를 여러분이 원하는 농도로 크기죠. 크기로 키우신 다음에 흰색을 칠하시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주실 텐데요. 이렇게 흰색이 되는 거, 이 흰색을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원본에다가 흰색을 넣는 게 아닌가요? 또는 이 위에 검은색을 넣는 게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게 되는데요. 그 색을 넣으려면 오버레이가 아니라 멀티플라이 또는 그 이외에 소프트라이트, 기타 등등의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색을 믹싱하는 거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단지 색 조가 아니라 밝기에 대한 옵션만 더해주는 블렌딩 옵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서는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햇살이죠. 이 햇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진가 분께서는 어떻게 작업하시냐면 새 레이어를 올리시고 브러쉬를 크기를 만들고 Alt 버튼을 눌러서 아이드로퍼 툴을 만들죠. 원하는 색을 클릭한 다음에 평평평 찍어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뭐 투명도를 넣어주시거나 빼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 또 스크린 모드 바꾸고 하셨는데 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단점은 하나가 있죠. 새로운 레이어가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작업을 레이어를 저장하고 다시 열었을 때 아니 이것은 무엇에 쓰는 레이어인가라고 할 정도로 까먹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탁색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컬러링을 하냐면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아이드로퍼 툴을 하려면 바로 Alt 키를 누르면 되죠. 원하는 근처의 색을 클릭하시고 역시 눌러주시면 스크린보단 더 강렬한 느낌으로 현재 이 탁색 레이어 자체에다가 색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로 확인하는 단축키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거 누르시고 눈만 켜주셔도 되고요. 단축키가 없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Visible and Invisible, Invisible이죠. Invisible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눈만 하면 이 레이어만 개별적으로 볼수 있는 솔로 뷰잉의 상태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색만 살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녹색을 좀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 밑에 있는 녹색이 칙칙하다라고 하게 되면 밝은 녹색을 클릭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하단부에 드로잉을 해주시면 위하고 아래 밝기를 또 맞추면서 컬러를 넣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탁색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요한 3시간 전쯤에 제가 블렌드 이프 기능을 설명드렸죠. 이렇게 작업을 토닝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단부 레이어에서 복제를 하고 상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소프트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은 펀치톤 느낌으로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 휴먼 세츄레이션에서 바로 세피아 톤 영역을 잡은 다음에 조금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5가 아니라 한40 정도로 좀 빨간색을 넣어주고요. 상하우 상단 하단 우측 부분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언더링 레이어를 저는 이번에 179, 180, 즉 255부터 181까지의 명도 부분만 세피아 톤을 넣어주고요. 투명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세피아 톤이 좀더 올라왔죠.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원본에서 바로 알파 채널 암부 3분의 1을 복제해서 올린 다음에 상단부 레이어에 또 오버레이를 넣어서 원하는 투명도를 넣게 되면 자이 상태에서 나온, 자, 죄송합니다. 언두를 해서, 자, 원본하고 후보정이 끝난 사진을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쉽게 컬러링과 토닝의 작업을 아주 편하게 이 탁색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만든 과정에 인물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마나님께 따끔하게 혼날 것 같으면 바로 마스크 버튼을 누르시고 인터넷 영역을 누르지 마시고요. 자, 그룹을 클릭하시고 마스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때는 얼굴만 제외를 시켜주시면 얼굴색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마나님의 따끔한 질책을 안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마스크를 제거용을 제외시키려면 키보드 시프트를 누르시고 마스크 버튼 누르면 X가 나와요. 자, X맨이 아니라 X라는 것은 바로 이 마스크를 당장 적용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다시 X 버튼을 해제하게 되면 마스크를 적용시키게 되죠. 자,
지금까지 알아보게 된이 탁색을 이용한 마스킹은요, 단지 뭐, 아, 요 하나만 써서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토닝,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컬러링을 하기 위한 밑색 작업이에요. 이 밑색 작업을 왜 하게 되냐면, 밑색 작업 자체가 없으면 사진 이미지를 더 풍부한 느낌으로써 내가 원하는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기껏해서 작업을 막 해놨더니, 아, 이건 채도가 안 맞고, 이건 컨트라스트가 안 맞고, 이건 또 뭐가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여자 사람이 화장할 때처럼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듯이 먼저 탁색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밝기, 그 다음 컬러링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마지막 부가적인 화장을 더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순서만 맞추시게 되면 여러분이 굳이 어디서 뭐돈 주고 배우지 않으셔도 자기만의 그 작업 순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덧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HDR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간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